좌빨치하 언론과 언론인. 지난 봄까지 이쯤아이 언론에서 주필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인이 며칠 전 내려와서 지금 한국의 언론 실상을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말 중에 이 좌빨 집단의 악랄함이 내재된 말이 많더군요. 그의 말을 1인칭으로 씁니다. 유신과 507하 때도 언론 탄압이 있었습니다. 조 장관이 상주하며 감시했으니 말 그대로 탄압이었지요. 그러나 그 당시엔 언론에 어떤 내용을 쓰지 말라가 요구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언론인 행세하는 인간들은 거의 좌빨이라서 오공대같이 언론사의 조 장관이 파견돼서 기사를 간섭하지 않아도 기자들이 알아서 좌빨의 지침을 착실히 따릅니다. 단지 좌빨 언론 선동팀이 특별히 필요한 내용은 지시 형식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 좌빨 지하에서 언론 탄압이라 하기엔 애매합니다. 왜냐면 언론이 자진해서 문에 불리한 기사를 쓰지 않아요. 기자들은 물론 기사를 걸러내는 캡틴들도 좌빨이라서 문을 비판적으로 쓰는 언론인은 거의 없어요. 설령 일선 기자가 쓴다 해도 캡틴 차원에서 걸러집니다. 그러니 유신이나 오공대처럼 정권이 무슨 기사는 쓰지 말라는 지시를 내릴 필요가 없어요. 좌빨이 요구하는 것은 현 정부에 이익되는 내용을 선전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요구가 아니라 좌빨과 언론이 서로 협의하여 기사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여론을 조성합니다. 가령 지금의 한일 분쟁에 전쟁이란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케 하고 반일 감정을 증폭시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기사화하여 개돼지들을 격발시키는 것이 좌빨 언론 선동팀의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일정 수준의 지력이 있는 국민은 애초에 한일 전쟁이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젊은이들이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지력이 미달되는 사람들은 언론의 그 선동에 넘어가서 일제는 배달치 않는다는 식의 반일 분탕질을 저지르는 것이지요. 좌빨은 선동 수법만 연구하는 놈들이기 때문에 하급 수준의 사람들을 선동하는 기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기발합니다. 그 기발한 선동을 언론을 통해 반복 주입하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특히 문처럼 좌빨 친화적으로 가정교육을 받은 사람은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기자를 뽑을 때 부모의 성향을 많이 탐색하는데도 그런 놈들이 교묘하게 언론사로 들어갑니다. 그런 놈이 일단 좌빨의 부화기인 언론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완전 빨갱이가 되고 심지어 자유민주적 가정교육을 받은 기자들도 좌빨의 주입이 하도 교묘해서 저도 모르게 좌빨의 이분탕질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KBS 성창경이나 PNN의 최대현이나 가세연의 김세혜 같이 심지가 굳은 기자들은 넘어가지 않지만 그런 사람은 10%도 안 돼요. 다행스럽게 성창경 같은 현직과 퇴직했지만 최대현이나 김세혜 같이 자유민주체제를 지키려는 기자들이 소수지만 아직 언론계에 남아있어 자유민주체제가 아주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회복하면 국채를 빠르게 정착시킬 수 있을 겁니다. 샵 항상 강조하지만 독재는 1. 법치를 죽이고 2. 언론을 죽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 법치가 많이 죽은 것 같지만 아직 심지 굳은 법관들이 있어 희망이 있고 2. 언론은 거의 죽었지만 성창경 같이 현직에 살아남은 분들이 버티고 있어서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되찾으면 세계 속에 뼈대 있는 나라로 빠르게 회복될 겁니다.